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래서 안 그랬어? 에? 남을 긍휼이야. 예? 긍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지? 그 예수 말 중에 에? 팔복에 나오는 말이지. 산상순 팔복에 예수가 복은 여덟 가지 있다 해가지고 제일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지? 영빈 천국. 두 번째 애통위로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 위로. 에? 이 애통 위로 영빈 천국 온유 지역 지역 의갈 다식 의를 위하여 목마른 자는 배불리 먹는다 뭐 이렇게 있죠? 뭐 이런 거 이런 식이 쭉 있어. 여기에 심결 마음이 깨끗한 자는 뭘 본다? 심결 청견 화평천자. 거기에 나오는 게 긍휼, 긍휼이야. 몇 번째요? 일곱 번째 나오는 게 긍휼, 긍휼이야. 긍휼이 두 개가 겹쳐요. 긍휼, 긍휼이 두 개가 겹쳐요. 긍휼, 긍휼 이게 나와. 이거 내가 이제 한문으로 전부 줄여놨. 일곱 번째 여기 이제 긍휼 긍휼이지. 긍휼 긍휼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그지? 의핍 천국. 이렇게 해서 여덟 번째야. 네, 그런데 이 이것 중에 긍휼 긍휼이 일곱 번째지. 그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대가가 와. 뭐 이거는 이제 기독교 이야기야. 불교도 마찬가지야. 인과응보가 같은 말이고 내가 여러분한테 신인이 이 세상에 와서 지금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 성자들이 하는 이 석가 예수의 팔복은 상당히 중요한 말이야. 중요한 말. 이게 자연 법칙대로야 이게. 그래서 십계명보다 뛰어나. 십계명보다 뛰어나다. 모세 십계명하고 이거하고 달라. 굉장히 이것은 십계명을 다시 예수가 십계명을 현대식으로 해석해 놓은 거예요. 무슨 알지?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 예수의 도덕적 기준이야. 인간들에게 제시해준 십계명은 예수와는 별로 관련이 없어요. 그 예수는 십계명 강의를 하질 않아. 이것만 강의를 해. 5천명 모아놓고 쓸데없는 강의 하겠어? 그렇잖아. 그래서 여기서 영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는 천국에 들어가고 애통해하는 자 위로를 받고 뭐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를 위해 목마른 자 배불리 먹게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고 그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기면은 이런 호르몬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와. 남한테 교만할 때 나오는 거야 이게. 얻어 터지고 억울하다 샀고 이것도 자기 실수야.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네 가지 뭐지? 네 가지. 오동나무 말고
허경영이가 대통령 되면 사람들이 응? 미고사초.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하해요. 이 소리만 하고 살자고. 알았죠? 요걸 하면은 이거 생기나 안 생기나?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맞나 안 맞나? 미고사축이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맞나 안 맞나? 미안해요. 고마워요.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큰 대형버스가 야 인마 왜 길을 말아 이 자식아. 어? 네 차 좋다고 뭐 목에 힘주는 거냐 이러면 죄송해요. 왜 그래야 되겠노?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하해요. 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노? 그 트럭 운전수가 얼마나 이 건축 현장을 지금 바쁘게 뛰어다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남 고생하는데,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욕먹을 짓을 했으면 미안하다고 하고. 맞아, 맞아. 내가 잘했어도 누명을 쓸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이런 게 생기나 안 생기나? 내가 만약에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지금 지금 나이가 몇 살이야? 지금까지 발로 차서 남의 머리 위를 몇 초에 막 세 사람 머리 위에 사과를 얹어놓고 발로 뻥뻥 차나? 할 수 있나? 할 수 있을까? 그것뿐이 아니야. 공주모양 할 수 있을까? 오늘 에너지 없는데 무슨 소리 나서. 알겠지? 어쨌든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지만은 실제적으로 오케이.